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현행 35%에서 21%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율도 납세계층에 따라 3에서 9포인트 인하하는 초대형 감세안이 마침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.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병원과 은행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마비시켰던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고 대북 사이버 압박에 나섰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북한이 도발을 멈춘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워싱턴주에서 어제 아침 탈선한 암트랙 열차가 사고 전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열차는 사고 전 제한속도인 시속 30마일 구간을 80마일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라디오 코리아가 고 손태수 회장 일주기를 맞아 비영리 장학재단 RK미디어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.